미래통합당 공관위는 경주제 경선을 무효로 하고 즉각 재경선을 실시하라.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미래통합당 함수롱 경주시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경주시 경선 후보로 선출된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미래통합당 공관위의 불공정 심사 여부입니다. 어제 함 후보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번에 미래통합당 경주시 경선 후보로 선출된 김원길 후보는 지난 2월에 여성인 함 후보에게 연락을 해서 공천 접수하지 마라. 300만 원은 버리는 셈 치면 된다. 경주가 아닌 김포, 그런 곳에 출마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내 말을 수용하면 내가 원내 진출하면 100분이고 1000분이고 돌 길이 있다. 내가 멘토가 되어주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함수롱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특히 동사건은 이미 지난 2월 최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실 불공정 심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를 경선 후보에 포함시키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공관위는 함 후보의 소명이나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김원길 후보에 대해서만 소명 기회를 주었으며 김 후보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공천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함수롱 후보의 기자회견 중에는 본인이 쓰지 않은 투서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투서는 도대체 누가 작성한 것이며 공관위는 왜 사실 확인도 소홀히 한 채 지나가려 했던 것입니까? 미래통합당 당규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중대한 의혹이 있다면 공천관리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함은 당규를 떠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공관위가 특정 후보를 경선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편향적인 조사와 결론을 내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청년 여성들을 우대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공천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여성 청년의 기회를 박탈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것이라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해야 하는 공관위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공천 과정에서 끊임없이 사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경주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8명 중에서 공관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한 현역 의원을 아무 이유도 없이 컷오프시키면서 여론조사 결과 상위에도 들지 않은 후보들만 골라서 경선하는 이러한 행태에서 이미 특정 후보를 봐주기 위한 사천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정치적 함량 미달의 후보를 공천하거나 과거 좌파 월등을 했던 후보, 나아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를 공천해서 또 그 공천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수롱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을 봤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김원길 후보는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김원길 후보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여성인 함수롱 후보에게 사랑하는 후배, 뽀송뽀송한 후배 등 상황에 전혀 맞지도 않고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할 정도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년고도 경주에 큰 뜻을 가지고 출마한 여성 청년 후보에게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라는 발언도 모자라서 이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통합당 공천을 받은 청년 후보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면서 함 후보를 그 지역구로 출마하면 된다라는 의의 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미래통합당 경선 후보로 선택됐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불과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는 것뿐입니다. 현재 함소롱 후보 사퇴 종용 및 회유권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경선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및 공관위의 불공정 심사가 명백히 밝혀진 만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최고위원회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현재 실시 중인 미래통합당 경주지역 경선을 전면 무효로 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부정선거, 교통사고 사망 전과 등 공직 후보자 자질에 문제 있는 후보를 철저히 가려서 배제하고 재경선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